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보합이 가장 많고요. 3명,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근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하락장 전망하면서 현대건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아이센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현대로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크래프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2600선은 간신히 지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조정장에 진입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FO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뭐 추가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은 대형 반도체 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제한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원화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2600선을 뭐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살짝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수의 조정이 깊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간 조정으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역시 미국이 휴장인 상태에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고 특히나 기술주 중심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수보다는 종목별에 좀 접근을 하시는 기간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이슈로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상당히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부각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좀 대형 반도체 쪽은 좀 지수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형 반도체 쪽에 대한 수혜주들을 좀 선별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이 LPR 금리를 좀 결정을 하는데 최근 좀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하락 출발 이후에 좀 조정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별에 맞춰서 좀 접근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기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조정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세요. 네. 자, 일단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미국 증시가 사실 소폭의 조정을 받았죠.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6월 FOMC는 금리 동결, 7월 FOMC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징이 경제 지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이런 이 지표에 대한 결과들이 시장이 예상한 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CPI와 FOMC 모두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빅 이벤트 이전에 주가의 변동이 뭐 별로 없었고요. 도리어 이 직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과가 긍정적일 거다라는 게 이미 선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도리어 FOMC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은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주식이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올랐다라는 그런 걱정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지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하락한 상황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외국인의 창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이 기관의 창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 차익 실현 매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 그리고 기술주들 통해서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반도체 2차전지 사실은 하반기를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길게만 보면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최근에 좀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도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로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철도 분야의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입니다. K9 전차와 K2 전차에 대한 수출 성장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폴란드향 K2 전차를 또 출고를 완료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전일 강한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방산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 따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들이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16.8%로 최대의 비중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고점을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눌림목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신규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시면서 최상승을 좀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9 전차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현대로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현대건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런 얘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나왔고요. 작년 하반기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부동산 시장의 우려감, 부동산 시장의 불황, 그리고 PF 리스크 이런 단어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 건설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 현대건설은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뿐만이 아니라 연간으로 보더라도 영업이 작년 대비해서 한 40% 증가한 8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거든요. 다른 대형 건설사들 대비해서 가장 앞서 있는 영업이익의 개선 속도입니다. 이런 모습들, 뭐 수주가 지연이 된 이런 이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주가 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소폭의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호실적, 특히 뭐 매출액도 당연히 20% 이상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40% 이상 증가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우선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얼어붙었죠. 얼어붙었지만 아파트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지만 짓는 아파트에 대한 이 수가 줄어드는 건데 이 줄어들지만 그 아파트들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로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높은 좋은 신용등급을 가진 건설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신용등급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현금을 활용해서 이 굉장히 좋은 사이트에는 계속적으로 건설을 한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우선 1분기에 지연되었던 이런 수주들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가 좋은 종목들 살펴본다라면은 1, 2분기 주가가 이 실적이 좀 좋지 않지만 3분기 혹은 4분기에 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23년도 실적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실적은 좀 더 좋아지면서 수주도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호실적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